자, 우리 요즘 한중사랑교회 공동체가 활발해집니다. 사랑의 집 숙소도 있고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죠. 교구 모임도 있고 청년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니까 사람의 교류가 많아집니다. 사람의 관계가 많아져요.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게 또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루에 일정한 양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이렇게 편한 말로 뭐 기본 수다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혼자 하루 종일 가만히 계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여태까지 참았던 말을 하느라고 홍수같이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말을 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옆에 있으면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야기하려고 대화만 시작을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조차 하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은 좋은 측면의 말을 먼저 하게 되고 모든 사물의 나쁜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은 나쁜 측면의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근데 늘 나쁜 측면에서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대화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면에, 좋은 측면을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나쁜 측면을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특별히 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먼저 보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점은 접어두고 단점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허물만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만 그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들춰낼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예.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물어보시잖아요. 왜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의 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들보가 있죠.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왜 지적하느냐. 그 말은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 말 할 자격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있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너무 이제 교회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구 모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는 평일날 모이죠. 구역예배라고. 우리 교구 모임에 해당하는 그런 모임을 금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임이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의 모임이라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모임이라서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 잔뜩 먹으시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한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 하는 대화가 뭘까요? 며느리 이야기. 그러면서 모두 며느리를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다 나쁘다. 세상에 좋은 며느리 없어요. 다 나빠요.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 하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 아멘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요. 다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속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힘들게 하고 생활을 나누다 보니까 나오는 게 시어머니 얘기인데 시어머니가 다 나빠요.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 다 나쁘고 세상에 있는 며느리 다 나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모든 나쁜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 어떻게 시어머니가 다 나쁘겠습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다 나쁘겠습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자, 무엇을 먼저 보는 거죠? 나쁜 면을 먼저 보기 때문에 늘 나쁜, 다 나쁘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 교회 성도까지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왜 며느리 다 나쁘고 왜 시어머니 다 나쁠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쁜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머리에 가득한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뭘 먼저 보라고요? 자식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들보를 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빼겠습니까?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할 자격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많이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이 잘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돌아보면은 24시간 중에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지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대화의 주제에서 사람 이야기가 빠지기가 어려워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걸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듣는 것은 참으로 희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 사람이 저랬어요. 난 저 사람 저렇게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습관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 구절에서 읽었죠?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가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건 험담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잘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면을 먼저 보는 것보다 나쁜 면을 보는 걸 즐거워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무슨 단체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동포사회 간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참 수평이 없죠. 동포를 흉봤잖아요. 그 말은 자기는 뭐죠? 수평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수평이 없죠. 목사님 참 고생하십니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수평이 없죠 해야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면은 나는 저와 같은 동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큰 한국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저들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 깔면 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 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말을 허물을 들춰낼까요? 자, 잠언 18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뭐죠? 남의 말을 하면은요, 별식, 잔치 음식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어때요? 맛있죠? 집에서 맨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다가 큰 요리를 먹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남의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죠?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짜릿짜릿해요. 굉장히 즐거워요. 이렇게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죄가 수는 짜릿함이 막 있어요. 기분 좋아요. 막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들 전화하면 전화 끊기 싫죠. 그죠? 맞장구 치고 그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것이 막 20분 30분도 가요. 끊기가 싫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별식과 같아요. 잔치 음식까지 맛있어요. 그 여운이 너무 오래간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죄가 주는 쾌감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집사가 오래되고 그렇게 오랜 권사 직분을 받아서 하면서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서 며느리 다 나쁘다. 그죠? 자, 그 말은 배우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해준 게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서 오늘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 아주 뼈가 빠지게 봉사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누구 때문에 좀 속상해서 집에 갔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해요. 그리고는 또 딴 사람한테 전화해. 그 다음날 너무 속상해 얘기하면서 그 주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있다가 또다시 교회에 오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오늘로서 예배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딱 끝내고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옛날의 습관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늘 성결하고 거룩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10년 그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입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돌아가신 이 입으로 저주를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의 말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늘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누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더러운 것 있으면 걷어내시고요. 악한 것 있으면 걷어내시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 절대로 이 나의 말을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내가 기쁜 얘기인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전에 언약궤가 막 이방인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찾아와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옷이 막 흘러내리고 막 헝클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 미갈은 아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책망하죠. 비방하고. 잘못했다는 거잖아. 이 말을 얼른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채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뻐도 참 기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리고 몸이 삐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이게 다윗이 왜 춤을 출까? 저렇게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왕은 저러면 안 돼. 채통 없어. 저게 뭐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뭐라고 비난? 방탕한 자라고 비난. 그 거룩한 다윗을 보고 방탕한 자라고 함부로 비난을 하고 염치 없다고 함부로 책망을 했습니다. 감히 한 나라의 왕에. 물론 아내의 입장이지만. 자, 이렇게 허물을 지적할 때 미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왕의 채통은 잃어버렸지만 그 기쁨을 온몸으로 다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셨을까요? 다윗을 너 채통 없어 하고 혼냈을까요? 그렇죠? 자, 사무엘하 6장 2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부로 책망하고 비난했을 때 한 나라의 왕비가 함부로 왕에 대해 얘기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책망을 하셨어요. 엄청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춤을 추는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한테 일확천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 성에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죠. 예.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비록 재통은 좀 어겼지만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느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좋은 면을 먼저 보느냐 나쁜 면을 먼저 보느냐 그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여자분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남편 나쁘다예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시간에 이제 상담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 남편하고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 간의 관계 어떤지 조금 이제 짐작은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내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또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가 봐요.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얘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남편 정말 나쁘네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정말 그 사람 나쁘다. 내가 이제 나쁘다고 하는데 맞장구를 쳤어요. 하도 나쁘다는 걸 며칠째 내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나한테 전해지니까 어머 그 사람 참 나쁘다 공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머 그분 참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 나한테는 그렇게 해도요 동네에서는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요. 나한테만 성질을 쓰지 일도 잘하죠. 그래도요 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나쁘지 않다는 걸 나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참 이제 내 말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남편이 좋다는 얘기를 이제 한참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나쁜 면을 보면은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좋은 면을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도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남의 눈에 뭘 보지 말라? 티를 보지 말라. 그 티를 볼 자격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은 내 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딴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저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자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한테 어떤 들보가 있는가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걸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들보 하나 뺀다고 뭐 완전히 없어집니까? 평생 나의 들보만 빼다가 아마 인생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별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사람이 이런 어떤가 어떤 일을 하는가 진심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옳은가 바른가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런 이성적인 레이더를 완전히 멈추고 무조건 좋은 것처럼 네네네네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분별하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좋은 점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늘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경찰은 우리 동포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규명하고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가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몇십만 우리 동포가 그런가 하고 이제 이것은 명예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함부로 그런 데 대해서 한두 사람이 우리가 범죄를 일으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두 사람 범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범죄율이 한국 사람들이 범죄율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인데 그것이 일부분을 가지고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사람들 전체 인상을 굉장히 나쁘게 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동포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그게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막 분노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분노하면은 이 내가 늘 분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악이 쌓여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로 제껴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자,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조그만 걸 가지고 전체를 보느냐. 그 사람들의 관점이 참 편협하고 옹졸하고 또 우리 동포들을 그렇게 본다는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는 마시고 그냥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할 때 자 어떤 점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맨 마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선한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봅니까? 칭찬합니까? 격려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 그 공동체가 화목해집니까? 서로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며 분리하고 다투고 불화가 생깁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우리는 우리 모든 언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여하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